아, 우와. 와, 이거구나. 진짜 한눈처럼 대박이다. 야, 가방 빨리 내려놓고. 우와. 우와. 야, 다 보이는구나, 다 보여. 와. 그 까마귀가. 이야, 진짜 너무 장관입니다, 진짜로. 진짜 장관님이네. 와, 이야. 자, 파노라마 사진도 좀 찍고. 진짜 너무 장관이에요.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에 이런 데가 있을 줄은. 가방을 일찌감치 내려놨습니다. 탱크 진짜 넓다. 떨어지면 많이 아파요. 예. 추락이요. 진짜 오일 너무 잘했다. 와. 황금 들려. 벼가 진짜 익었어요, 많이. 누렇게 익은 것도 있고, 약간 땅 색깔 보이는 건 이미 추수를 끝낸 것이고요. 어쩜, 야, 대박이네요, 대박. 야. 아, 진짜 너무 좋다. 지금이 5시 21분인데요. 한 6시 반대야. 하루 될것 같아요. 그래도 미리 텐트는 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철원은 아시겠지만 진짜 해지면 진짜 추워요. 시간이 6시 35분입니다.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안 왔으면은 이런 장관을 볼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소이산에서의 일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아침 6시 22분을 경과하고 있는데요. 정말 일찍 일어난 새가 좋은 광경을 본다고. 올해도 일출을 제대로 못 봤는데 여기서 정말 제대로 봅니다. 인기척 때문에 한 5시 30분경에 이제 일어났는데요. 사진을 이제 찍는 분들이 오셔서 저도 해가 뜨는 광경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됐네요.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해가 뜨고 그리고 이렇게 구름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일이라 전세 캠이라 너무 좋습니다. 구름이 너무 멋있어요.